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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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피카츄 피카 피카츄 어? 달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마리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포켓몬도 이제 안 좋을 리가 있어요? 진짜 안 좋을 리가 있어요? 포켓몬이랑 같이 살았어요. 진짜 일본 사람들은 진짜 어렸었을 때부터 그냥 포켓몬 계속 포켓몬 카드 사고 편의점에 가면 할머니 포켓몬 카드 사줘. 이거 맨날 이거 맨날 말해서 드세요.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뮤라는 뮤츠의 애기. 귀여워. 이렇게 조그만하고 근데 되게 뭔가 보석 같은 그 특별한 그런 포켓몬이잖아요. 뮤츠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 물은 불이야. 풀 포켓몬 같은 거에도 물이 되게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서 재밌었어요. 이런 것들. 아 포켓몬 게임하고 싶어. 나 이거 몇 번 해도 재밌는데. 그 포켓몬스터는 번쩍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짱구나 막 드라이몬 같은 거는 제가 자주 보는데 아무래도 포켓몬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아. 나 진짜 좋은데 포켓몬은 이거 진짜 하고 싶었어. 피카츄 성대모사 가능해요 혹시? 진짜 잘 못 따는데.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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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카츄의 울음소리 한번 기대해볼게요. 네! 시마시마시마. 아, 대박. 피카츄. 아, 이거? 피카츄! 이거! 맞다, 이거네. 피카츄! 피카 피카! 뭔가 피카츄 닮으셨어요, 근데. 자, 한국 피카츄! 피카 피! 채, 대답할 리가 있나? 피카 피! 피카츄! 어? 한지우! 지우야, 정신 차려! 피카피 피카 피카피 조금 왜 그래 피카츄. 억양이 너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조금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성우분의 목소리가 그대로 섞여. 그래서 비슷한 거구나. 느낌 진짜 비슷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웠어. 귀엽다. 근데 사토시의 목소리가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조금 더 약간 남자스러운 그래 약간 조금 더 어두웠던 것 같은데 약간 날카로운 약간 달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피카츄랑 피카츄 비슷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빠이야 히토카게 히토카게 완전 이거는 다르죠. 히토카게라고 합니다. 이거 미즈가메인데요. 이거 미즈가 뭔 뜻이냐면 일본 말로 물 물이라는 뜻이고 가메가 뭔 뜻이냐면 거북이 그리고 미즈가메 물의 거북이 미즈가메 거북이 냐스 나 이거 얘 짜증나 얘 짜증나 이 세 명 되게 짜증났어요. 맨날 나타나가지고 너 로켓도던 지뢰야시대가 맞지르제 해또 이제 자 넘기자 버터블리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버터블리 저는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이렇게 아비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또 그 사람 같이 생긴 거 있으면 되게 뭔가 끔찍해요. 아니 보여. 이거 진짜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포켓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왜냐하면 인형이 많아. 이브 인형이 되게 많이 봐요. 일본어로 이브이. 이브이. 찌꺼리다 되게 귀여운데요. 이렇게 샥 그리고 아 되게 좋아요. 찌꺼리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애교도 많고. 네, 찌꼬리다. 찌꼬리다. 리. 네. 일단 어떤 포켓몬이었더라? 여러 가지 그거 될 수 있는 거. 메타몽이에요. 일본 말로 메타몽. 똑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애교도 많고 인기가 많은 포켓몬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귀여워. 룬스톤 스톤이 일본 용어로 그 토리라는 뜻이잖아요. 롱이 길다는 뜻인가요? 일본 말로 이와크라고 하거든요. 이와가 뭔 뜻이냐면 돌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완전 이름이 다르니까 뭔가 되게 놀랐어요. 룬스톤?
어, 너무 좋아, 근데. 뭐, 조금 론스톤이랑 생김새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물 포켓몬인 거, 갤라도스를 하는데, 일본 말로는 갤라도스. 조금 비슷해요. 완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억양만 조금 다른 거고, 아무래도 조금 너무 비슷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토시. 사토시라는 인물인데요. 이걸 지우라고 해요? 왜? 근데 뭔가 주인공 같은 이름이네요. 뭔가 지우라. 여러분들 지우라 하면은 제가 들었었을 때는 되게 어색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우가 그냥 주인공이라는 그 인식이 있으니까. 어? 잠시만요. 이세미는 도라에몽과 비슷한 이름이 나왔지 않아요? 이스라, 예스, 도라에몽, 진구, 그리고 이슬이였던 것 같아요. 오바람? 누구야? 지우의 라이벌. 시계르.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옛날 거만 여기 있으니까 저도 아는데 포켓몬이 옛날 거부터 요즘 이렇게 조금 바꿔왔잖아요. 진짜 저는 옛날 거 이 시대가 되게 좋아요. 오기도 하카세. 박사가 하카세라는 뜻이 하카세라고 해요. 일본말로 오박사. 오박사. 그 오름 비슷하네요. 그냥 오박사. 오기도 하카세라고 하는데 알고시가 굉장히 싫어했던 로켓단. 로켓단. 예, 싫어요. 둘이 이름은 뭐였더라? 무사시. 아, 무사시. 고지로. 로이 여사? 어, 로이 좋네요. 로이 좋은데? 조이. 조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의사라고 하면은 여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그걸 조라고 부르고 의사의 이를 이라고 붙여가지고 아마 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야? 와. 떼까 떼까. 와 진짜 다르네. 크림은 그냥 똑같아요. 응. 피카츄가 옆에 있어. 최고야.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 지옥의 노래구나. 아 마지막에는 피카츄로 끝난다. 자 너무 달라. 너무 달라가지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고 약간 완전히 노래 자체가 되게 뭐 노래 그런 거 컨셉도 달라. 데데레레레레 데레레레레. 이거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여기부터 나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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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이 사요나라 바이바이 올레와 코이츠토 다빈이 데레 피카츄 뭐였더라? 마치에 이츠데 만나쿠 유쿠 난테 다치가 이루. 와 이거 너무 좋아. 나 감동해. 아 저는 이걸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되게 한국어는 되게 와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쵸 약간 날카로운 느낌도 그렇고. 저 시작했었을 때 일본어를 시작했었을 때 포켓몬 겟다 다세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포켓몬 잡았다 이런 느낌. 포켓몬 이름도 캐릭터도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뭔가 한국만의 그 특징이라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존재적으로 되게 뭔가 아 한국이 이렇구나 다른 나라도 더 보고 싶어졌어요. 네, 다른 나라보다 더 궁금해요.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짱구나 이런 것들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넘어왔고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것 같은 거 예를 들면 뒤쪽에 건물들이 글자가 한국어로 되어 있거나 그런 걸 대부분은 뭔가 재밌어요. 너무 신선해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해주세요.